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MDP는 수학적으로는 깔끔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딱 내려오면은 이거를 알아야지만 모든 디스커션을 할수 있는데 이걸 아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없이도 아니면 이걸 추정을 하던가 아니면 이걸 없이도 MDP와 비슷하게 옵티멀한 팔러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가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름 멋있죠? 리인포스먼트 러닝. 제가 이쪽 부분은 뭐그이 강의 자료는 강화학습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긴 한데 제가 뭐 MDP를 설명했던 것만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적인 것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강화학습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오면 MDP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쭉뭐 이제 이런 거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같은 말인데 강화학습을 하려고 딱 봤더니 사실 우리는 P도 모르고 R도 모르고 이게 R이라는 건 리워드입니다. 근데 일단 리워드보다는 P를 모른다는 게 가장 그냥 취약점인 거죠. 자, 그래서 MDP 다시 한번 보면 MDP 어떻게 푸느냐? 두 개입니다. Policy Iteration, Value Iteration. 그냥 이건 이제 이름만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이게 뭐였더라? 뭐 수식이 어떻게 되더라? 그냥 뭐 제가 이 자료들을 계속 킵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뭐 Policy 저는 이제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여기 순서를 바꿨네요. 그래서 Value Iteration은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 Value 펑션을 계산하는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산하고 그 계산하고 나면 요식을 통해서 팔러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였고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팔러시를 주고 V 파이를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A를 먼저 하느냐 B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뭐 밸류 이터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팔러스 이터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걸 정리를 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옵티멀한 팔러스는 만약에 요게 계산이 되면 요걸 계산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요걸 보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려요. 이게 형태가 요렇게 수식으로는 요렇게 되는데 코딩적으로는 사실은 요 앞부분 A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 A에 대해서 요거 계산하고 또두 번째 A에 대해서 요거 계산하고 세 번째 A에 대해 계산하고 세까지 그러면 이거 계산한 것 중에 제일 큰게 뭐냐? 그큰 거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팔러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R은 치우고 P가 여기 P 요걸 계산하려면 P가 여기 주 있어야 돼요. 근데 P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상식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모델 베이스, 모델 풀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은 결국 P를 얘기합니다. P를 알고 있을 때의 강화학습, P를 모를 때, 몰라도 되는 강화학습. 그때 이미 P란 얘기입니다. P. 그럼 이제 P를 베이스로 하겠다는 거는 여전히 P를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추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추론할 건데? 아, 요 그림을 보니까 낫겠네요.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모델 베이스가 있고 모델 풀이가 있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두 개인데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제 P가 어디서 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의 모델이 있고 이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모델을 디벨롭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하죠? 데이터에서 모델을 디벨롭하는 거를 통계. 모델이 주어져 있고 거기서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되면 확률.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이 방향은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MDP 문제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린 거냐 하면 모델이 있고 그걸 시퀀스를 생성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방향인 거고, 근데 실제 현실은 이게 있다고 가정하지만 이게 이거를 보이지가 않죠.
P를 어떻게 알아요? 데이터만 있겠지. 여기서 데이터는 저런 시계열 데이터일 겁니다. 무슨 시계열 데이터냐 하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스테이트 S에 있고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눈이 부시는 액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치지만 나는 오늘 점심은 제가 하나만 먹을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태, 이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액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취하겠죠. 그럼 그거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옵션이, 그럼 이건, 여기는 내가 살아볼 수 없는 옵션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의 에피소드만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S1에 있었고, R1이라는 리워드를 받았고, 나는 A1을 선택했고, 그러면 S2로 점핑을 할 테고, 하나로, 그 다음 또 다시 여기서 다시 살겠죠? R2를 받고, A2를 받고, A2라는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살아갈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로 쭈루루루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다예요.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됐죠?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내가 가정한 것이 마코비안 프로퍼티를 따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건 거죠. 우리 인생에서의 오늘 내가 점심 때 뭐 먹을까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내일 내가 또 무슨 점심을 먹잖아요. 근데 마코비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A라는 액션을 취해보고 내일 내가 또 그 점심 먹을 때 A1이었고 오늘은 A2면 인간은 다른 인생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마코비안으로 보면은 이때에 A1도 해본 거고 A2도 해본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S에 있으면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S'으로 가게 되는 이 P라는 State Transition Property Matrix를 estimate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시계열이 쭈르륵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중에서 S에 있었던 거 카운트하고, 그 중에서 A라는 행동을 한 걸 또 딱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점핑을 했는지를 봐야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걸 전체를 다 커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냥 샘플 되고 리얼라이제이션 된 거니까. 그래서 뭐 이게 또 막 이렇게 썼는데 하나 왜 이렇게 수학자들은 쉽게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이게 무슨 얘기냐?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S하고 A에 있는 것 중에 카운트해서 그 중에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S'으로 간 걸 카운트하면 그게 확률이겠죠. 이게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트랜지션의 확률이 있긴 했는데 한 번도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신 이게 이렇게 추정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예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어요. 여기서 쭈루룩 가지고 이걸 추정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좋은 이거를 추정하려면 내가 많이 살아봐야겠죠. 몇 개 없으면 당연히 뭐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approximate 되긴 했지만 뭐라도 이제 p-hash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MDP 문제를 풀면 됩니다. 말은 그래요. 현실은 쉽지 않겠지만. 뭐, 이 얘기는 뭐 다 같은 얘기인데, 뭐, 우리가 어떻게 샘플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인슈어할 수 있을 거냐, 뭐, 챌린징 하다. 그리고 뭐, 이걸 어떻게, 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뭐, 막, 그 스테이 스페이스와 액션 스페이스가 크면, 뭐, 어떡할 건데,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내추럴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뭐, 피가 없으니까 피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고 에피소드는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통계를 써서 피 헷을 해야죠. 뭐 어떡해요.
그럼 우리 그 다시 이 문제를 한번 가보죠. 우리 제가 그 보여드렸던 예시로. 예를 들면. 예시로.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툭툭툭 잘랐다고 쳐요. 그럼 이제 실제로 뭐할때 뭐냐면 뭐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저이 RPM 또는 전압을 올렸을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럼 만약에 좀 올렸는데 그럼 내가 여기 스테이트에 S에 있고 어떠한 액션을 취했고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수 있는 거죠. 그걸 쭉, 뭐, 예를 들어, 그냥 올라가고 또 어떨 때 내려가고 뭐쭉 있는 걸 가지고 대충 봤더니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가 이제 얼추 나오겠죠. 이제 그걸 P 해수로 가지고 뭔가 이제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MDP는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다 주어진 겁니다. MDP는. 그건 학습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스테이트도 있고, 핏도 다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이거 예시해 보면 얘가 처음에 뭐 드르륵 10분간 뭔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뭐 하는 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얘가. 핏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강화학습으로 들어오면 학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MDP는 수학적으로 깔끔한 거고 학습할 필요도 그냥 누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그뭐 우리 강화학습 하면서 보통 예로 드는 게 이제 사실 인간이 커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천재 같은 아이가 있다. 그 친구는 머릿속에 P가 많이 주어져 있는 거죠. 처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 친구는 피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엉뚱하게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커렉션 하려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야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피의 베이스로 해가지고 올바른 액션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약간 이제 약간 이런 농담이 약간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이런 농담이 좀자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끝났어요. 다 이게 다 했어요. 이제 이쪽은 모델 풀이니까 P를 없이도 풀겠대요. 와, 난 이건 사실 MDP는 P가 단데 난 P 뭐 이제 P 없이 문제를 접근해 보겠다네. 이건 놀라워요, 진짜. 자, P 없이 어떻게 볼까요? P 없이 어떻게 오픈 팔러스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P 없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한번 우리 그 훌륭하신 분들의 사고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뭐 결국은 이제 그 키워드는 뭐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밑줄만 그어 두십시오. Temporal difference, 그냥 TD. 그냥 지금은 그냥 그어만 두십시오. 그건 뭐또 SAR, SA 뭐 살사, 그다음 Q 러닝 뭐 이런 단어로 이제 이거는 P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TD 또는 Q 러닝을 기억하고 계시면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다시 한번. 이건 지금 TD랑 상관없는 거예요. Value Iteration 할 거면 요식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요게 주어지면 요걸 가지고, 잠깐만요. 같은 건가요? 요걸 가지고 하는데 요거의 문제는 P를 알아야 되는 거죠. P. 할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P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 모델 풀이니까. P가 없어요. P가 없으면 밸류 이트레이션 할수 없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밸류 이트레이션 할수 없어요. 뭔가 다른 걸 고안해내야 돼요.
요 P라는 건 뭐였냐면 내가 지금 S에 있는 건 알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에이전트가 돌아다닐 테니까 내가 지금 S에 있어요. 그리고 뭐 옵티멀한 팔러스가 됐든 어떤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따라서 P가 딱 세팅이 되고 그 확률에 기반해서 내가 어디로 트랜지션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내가 여기에 있고 A를 취했는데 P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건 뭐냐면 S 프라임으로 얘가 점핑을 한건 알아요. 그건 맞죠? S에 있고 내 A를 내가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S 프라임으로 갔어요. 이건 알아요. 실제로 간 거는 수학적으로는 P라는 행렬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점핑을 했는데 그 P를 모르고 있고 결과는 S 프라임으로는 갔어요. 요건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P를 모르고도 뭘할수 있을까? 내가 아는 거는 S에서 A를 했더니 S 프라임으로 갔다. 이거는 관측하는 거니까. 그럼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돼.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자, 여기서 S에서 A라는 걸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갈수 있는 트렌지 할수 있는 게 뭐, 여기 뭐, 있었다고 치죠. 그럼 뭐, 확률이 뭐, 예를 들어 70%, 20%, 10%라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70%가 대부분은 여기로 갔겠죠. 근데 여전히 확률이 있으니까 어떨 땐 여기로 가기도 할 겁니다. 가끔은. 근데 뭐, 그냥 상식선에서 여기로 갔다고 치죠. 근데는 확률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냥 확 가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여기로 갔으니까. 여기로 갈 확률이 1. 뭐,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럼 그렇게, 왜냐면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가기는 갔고. 근데 여기 10%의 확률이 있어도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래서 그냥 1이라고 그냥, 1이라고. 그러면 요 시기, 어떻게 바뀌느냐? 요 시기, 요렇게 바뀝니다. 보이나요? 요 시기, 요렇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1이니까. 그리고 서메이션도 없는 거예요. 하나만 갔으니까. 요 시기, 요렇게 보인, 제가 방금 말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정을 함으로써 여기가 요렇게 됐다는 건 이해 가시나요? 그때 확률이 1이니까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러니까 서메이션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무식이 용감하게 그냥 무식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P를 알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요 얘기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S에서 ST가 있고 ST 플러스 1은 아는 거예요. 여기 있고 여기 간건 관측 가능한 거니까. 갔는데 그러면 요걸 통해서 뭘한 거냐 하면 V를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V를. 근데 이제 이렇게 확 질러놨더니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는 여기 갈 확률이 있는 건데 100% 여기로 간다고만 했잖아요. 간다고만. 그러니까 약간 또좀 양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없을까지 이제 그 질러놨더니 이제 좀 그래서 뭐냐면 나 여기서 하는 거는 V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V를 업데이트하는데 트랜지션을 그러니까 기존의 값은 이거였죠. 기존의 값 이제 이터레이션 할 거니까 기존의 값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S 프라임으로 갔는데 100% 여기로 트랜지션 한다고 하면 이거죠. 값이 지금 요겁니다. 100%. 그럼 지금 이 식은 뭘 의미하나요? 이거랑 이거에 적당하게 뭐 예를 들어 알파가 0.9다. 그러면 이거 90%, 기존의 거 10% 중에 있겠지. 그걸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알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막 그냥 과감하게 팍팍팍 지르고 쭉쭉쭉 왔더니 그 과감하게 질렀다가 또 조금 걱정이 돼서 또한발 양보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뭐가 없다? 피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없다는 게. 그리고 또 수학자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한게 아니라 이거 수학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지금 어프락시메이션을 계속 이터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 P가 있을 때의 그 값에 수렴한다. 이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열심히 뭔가 막 뒤에서 논문을 썼겠죠. 저는 그까지는 저도 모르겠고, 그냥 믿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식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기존의 거, 기존의 그 스테이 밸류 펑션, 그 다음, 간건 알아요? 거기로 다 갔다고 생각할 때에 업데이트 되는 값. 근데 좀 자신이 좀 없으니까 그거와 그거의 대충 사이에 있겠지. 알파는 내가 세팅하는 값입니다. 뭐 예를 들면 0.7, 0.8. 그러면 이제는 뭐 밸류 펑션이 됐던 밸류 이터레이션 됐던 이거가 이거로 대체되면 돼요. 대체되면 됩니다. 자, 그럼 끝이 났나요? 그럼 지금 이걸 하면은 결국 뭘 계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제대로 동작한다 치고 그럼 옵티멀 밸류 펑션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옵티멀 밸류 펑션이 있으면 옵티멀 팔러시를 계산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요거 계산됐다 치고, 옵티멀 팔러시를 계산하려면 여기 P가 또 들어가요. 이 P를 또 알아야 돼요. P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P를 또 알아야 됩니다. 아, 이제 또 골치 아픈 거예요. P를 또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여기는 밸류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한 거를 temporal difference라고 해요. TD. 그래서 했는데, 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optimal policy를, 그러니까 그 계산된 state value function을 기반으로 optimal policy를 구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그 식에 P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씨,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value 펑션으로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질문 주셨잖아요. 왜 자꾸 V랑 Q랑 계속 익히고, 그러니까, 같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하면 예를 계산했고, 예를 하면 계속 할수 있는데, 왜 자꾸 이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느냐? 라고 했잖아요. 지금 V로 하면 모델 프리에서는 여기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Q로 가서 해볼게요. Q로 가서. Q는 어떻게 되나? Q로 가서 어떻게 되냐? 자, 그거의 모티베이션은 뭐냐? 모티베이션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맥스를 계산하는데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막연하게 이제 제가 다시 이제는 Q 우리 있던 걸 넘어갈 건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냐면 쭉 내려가서 하나만 보여드리고 V를 이렇게 계산할 때는 여기 들어가죠. 맥스가 이렇게 걸리죠. 근데
Q를 Q로 할 때는 맥스가 요 안에 걸립니다. 제가 이제 뭐 아직 그때는 설명이 안 됐지만 요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요 차이가 이제 나중에 Q를 썼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건 요 맥스라는 위치가 얘는 여기에 있고 얘는 여기에 있어요. 됐죠?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달라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다음 장에서 그 옵티멀 팔러시를 계산할 때 요걸 계산해도 얘가 있기 때문에 앞에 P를 알아야 되니까 모델 풀이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다시 이제 Q로 다시 넘어와서 얘는 얘에다가 아 뭐 이거는 뭐 다시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Q는 요거. 요거는 이해가시면 Q는 SSA라는 액션을 취하고 그다음부터는 옵티멀 팔러시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S 받고 S 프라임으로 가서 그때의 스테이트 옵티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이렇게 다 주는 거니까 요 식이에요, 요 식. 그리고 옵티멀한 팔러시는 만약에 V를 기반으로 하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Q를 기반으로 하면 지금 보십시오. Q를 기반으로 하면 S에서 A 중에서 A가 제일 큰 걸 픽하면 되잖아요. 이건 다 한 겁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차이점은 얘는 이걸 P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P가 없어도 된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뭐 without knowing dynamics라는 게 P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강화학습을 할 때는 V를 계산하면 안 되고 Q를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Q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Q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Q 안에 Q가 들어가 있잖아요. 부위라는 것은 스테이트만 있으면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 다섯 개다 그러면 딱딱딱딱딱 이게 부위인데 Q는 달라요. 요 다섯 개에다가 취할 수 있는 액션으로 해야 되니까 행렬이 됩니다. 행렬이 Q는 그래서 나온 게 Q는 테이블이에요. 맞죠? 액션이 있고 A가 있고 아니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이 있고 그래서 Q 테이블입니다. 그 테이블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거를, 우리가 state action value function이라고 했고, 지금부터는 이걸 그냥 Q function이라고 할게요. Q function. Q function. 또는 Q table. 요거. 요것만, 요런 iteration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P 없이도 됩니다. 근데 요거 계산하는데 여기 P 있죠? P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걸 지금 요 식만 보면 요렇게 계산하는데 여기 P 들어가 있잖아요. P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TD 같은 방식으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Q를 계산하면 되겠죠. TD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강화학습에서 Q러닝이라고 합니다. Q러닝. 왜냐하면 Q 펑션 또는 Q 테이블을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니까. 자, 다시 여러분들 지금 막 식이 갑자기 복잡해지는데 지금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제가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는 V가 아니라 Q를 배워야 돼요. Q를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식이 있습니다. 요식. 요식은 딱 보니까 Q 안에 Q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면 되겠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P가 있어요. 그럼 여기 P를 몰라도 풀수 있게 하려면 TD. 그게 지금 자, 요 보이죠? 그다음 다 Q로 갔을 때. 그다음 S 프라임으로 갔을 때. 예? 1마이너스 알파 알파. 이거는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고, 이거는 그 맥스 들어간 거 옵티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쌀쌀은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기 큐 러닝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옵티멀 팔러스를 구하는 게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확 눈에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큐 펑션을 TD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보자. 왜냐하면 P를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원래는 이게 P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P를 모르니까 S 프라임으로 다 갔다고 치고 100%. 그럼 그때 확률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이것만 딱 남겠죠? S 프라임으로 간 거. 근데 이게 좀 자신이 없으니까 알파하고 1마이너스 알파하고. 이게 TD예요. 이게 Q 러닝입니다. Q 러닝. 자, 이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제가 좀 전에 이거 얘기할 때, MDP는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이거 할때 학습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학습하면서 뭘 배운다고 했죠? P를, 그거는 모델 베이스트 방법인 거고, 모델 프리로 가면, 여기는 P가 없어요. 그러니까 P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면서 뭐 하는 건가요? 이거 하면서 뭘 배우는 건가요? P는 없습니다, 여기. 뭘 배우죠? 이걸 하면서 바로 Q를 배우는 거예요. 바로 Q를 배우는 겁니다. 이거 하는 동안 P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P가 어차피 없는 거예요, 여기는. Q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Q러닝이에요. Q가 이제는 다시 다 이제 뭐 MDP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강화학습 그럼 뭘 쓰게 여러분 뭐? Q테이블. Q테이블은 뭔데? 스테이트가 있고 그 스테이트마다 할수 있는 A들이 쫙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요거 값들이 탁탁탁 옵티멀한 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처음엔 안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터레이티브가 계속 경험을 통해서 얘들의 숫자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요즘 자율주행차 제일 유명한 회사가 어디죠? 예를 들면 어디로 할까요? 자율주행. 뭐 테슬라? 현대. 현대의 자율주행차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강화학습 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가속해라, 뭐, 그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율주행 심플리파이 해서, 예를 들면 액션이 한몇 가지 정도 있다고 할까요? 뭐, 그냥,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뭐, 디그리 생각하지 말고, 뭐, 가속해라, 감속해라, 뭐, 해서 한네 가지 있다고 치죠, 그냥. 그리고 스테이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내 앞에 차가 있을 때, 뭐, 없을 때, 옆에 있을 때, 뭐, 나의 속도를 뭐,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시다. 뭐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뭐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를 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에서 다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쭉 있죠, 스테이트가. 그 다음 액션이 쭉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값을.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뭔가요? 이 모델 세팅해놓고 차를 계속 굴려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충분히 검증된 Q가 찾아졌다고 생각하면 그걸 놓고 차를 론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여기는 강학습은. 누가 더 많은 성공과 실패를 하느냐, try and error를 하느냐, 경험을 하게 하느냐가 되는 거죠. Q 펑션을 누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느냐예요. 말이 되나요? 누가 더 좋은 Q 펑션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딥러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걸 Q러닝으로 이야기를 하고 Q러닝은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S1, S2 쭉쭉 있고 A1, A2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어떻게 이터레이션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Q스타를 각각 세팅을 찾을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익스피리언스를 해야 되고 트라이 앤 에러를 해야 돼요. 예. 아, 학습이 끝이 나면 그냥 Q만 갖고 있는 거예요. Q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습이 끝났어요. 이건 학습이고, 학습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차에 들어갔다고 치죠, 그냥. 그럼 내가 지금 차가 봤을 때 S 스테이트에 있다. 그러면 어느 액션을 취하면 되나요? 이거 중에 제일 높은 거.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 또 그 다음에 내가 S3에 있다. 이쪽 쭉 보고 제일 큰 거 액션 취하면 돼요. 뭐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뭐 가속해라, 감속해라. 학습이 끝나면. 끝나면 이게 결과물이고, 요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거 룩업 테이블이에요. 룩업 테이블입니다. 그냥 이럴 때는 이거 하고, 이럴 때는 이거 하고, 이렇게만 딱딱딱. 자. 예.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회사마다 정의해야죠. 예. 예. 자, 지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뭐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딱 드는 생각,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 뭐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인데 뭐 한 10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게 한 100개, 1000개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액션도 뭐 오른쪽 왼쪽만 좀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으로 뭐 1도 돌려라, 2도 돌려라, 3도 돌려라 뭐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테이블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테이블이. 맞죠? 어마어마한 테이블이 됩니다. 이거를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테이블이 돼요.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까지는 딥러닝이 아무 상관없는데, 이 스테이트와 액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걸 뭐로 학습하겠다? 강화학습으로 학습하겠다. 아, 이걸 딥러닝으로 학습하겠다. 지금 어차피 지금 S가 들어가면 A값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S 들어가면 A값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딥러닝으로 학습하겠다. 일단은 이게 엄청 커지는 거. 근데 그거보다 다시, 그건 이제 제가 좀 그 커버를 할 텐데, 여기서 이 접근 방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알고리즘은 좋아요. 다 따라갑니다.
이 알고리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 한계, 한계. 스테이트가 뭐 예를 들면 뭐 스테이트하고 액션인 건 잘 정의됐다고 치죠. 그리고 계산도 다 잘 됐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 세 가지가 있었다고 치죠. 실제로는. 근데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로 점핑을 할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그런 시계열 데이터가 쭉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이걸 학습하는 건데 확률은 실제는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있었는데 한 번도 거기에 가보지 않았다.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액션에 대한 그 스테이트에 대한 존재도 모르죠. 관측이 안 됐으니까. 맞잖아요. 관측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룩업 테이블을 할 때도 아예 없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액션은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있는지도 모르니까. 말이 되나요? 지금 이거 실제 데이터로 학습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실제 데이터 아닌 걸 어떻게 하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머릿속으로 일부의 P가 있다고 하면 집어넣을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그냥 실제 뭐 경험하고 실제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 논리로 쭉 해서 학습했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한계점은 없는, 실제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뭐, 가보지 않은 거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죠. 이거로는. P가 주어지면 이건 세상을 다 아는 거니까, 이걸 하는, 힘이 알려준 거니까, 여기 이런 액션일 때 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데, 이거 모르는 거죠. 안 가봤으니까. 또 이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그냥 그까지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강제로. 좋습니다. 뭐 다 이런 거 넘어갈게요. 괜찮죠? 이게 넘어가도 돼요. 여기. 이게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이걸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애기가 이제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다고 왔는데 뭐 그냥 심플 그냥 비유를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고 치죠. 근데 왼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 있었던 거예요. 인형이. 그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왔을 때 그 경험한 걸로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리워드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곰이 있어 자기 좋아하니까 장난감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학습된 Q value 펑션을 기반으로 여기에 가면 얘는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무조건 여기로 갑니다. 저기 갔더니 자기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초콜릿이 있었다. 무조건 그것만 가요. 계속. 그리고 갔더니 또 장난감이 있고 또 초콜릿이 있고 Q 값이 거기에 해당하는 액션에 해당 Q 값들이 더 커지겠죠.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게 계속 있으니까. 이 알고리즘은 미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미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다? 강제로 가게 한다.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로 가게 해야 가끔은 가야 여기에 예를 들어 더 좋은 게 있다. 아니면 여긴 가면 안 된다를 배울 거 아니에요. 가야. 가봐야. 콜럼버스가 가봤듯이 그냥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두 명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면 강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계속 이터레이션 하면서 Q 밸류를 가지고 있죠. 계속 이터레이션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학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액션을 픽해요. 대부분은. 그런데
가끔은 미친 듯이 랜덤하게 액션을 취하게 합니다. 학습하는 중에. 가끔은. 자율주행 하다가 다 무조건 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끔은 왼쪽 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상호가 나봐야 아, 이럴 때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죠. 그 경험 안 해보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0.1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90%의 확률로는 너 원래 지금 Q 잘 학습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결정을 하고 이트레이션을 계속해. 단 예를 들면 한 10% 정도는 네 마음대로 미친 짓 한번 해봐. 그쪽으로 갔더니 더 좋은 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가면 안 되는 세상일 수도 있고 가봐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걸 뭐 여기를 뭐라고 하더라? 이건 지금 뭐 영어로는 뭐 exploration이고 exploration인데 한국말로는 이거는 탐사. 이거는 탐험. 한국말로는 탐험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뭐 아니면 돈 거죠. 뭐 아니면 돈 거죠. 리스크 있게, 리스크 하이 리스크는. 그래도 뭐 가서 뭐 대박일 수도 아니고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 약간 뭐 비유를 하자면 모범생. 여기는 약간 똘끼 있는 친구들. 재밌지 않나? 근데 재밌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다 집어넣고 이게 구현이 된다는 게. 강화학습 끝났습니다. 강화학습 끝났어요. 이제는 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요즘 여러분들 알고리즘 수업 보면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거. 자, 이렇게 그런 형태로 보면 처음에 Q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텐데 모르니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요. Q는 S와 A의 인자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Q에서 A를 선택하고 잠시만요. 랜덤하게 하는 게 어디 있죠? 그다음 잠깐만. 왜 그게 없지? 랜덤하게 이니셜 어? 그리디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액션을 취하는데 대부분은 Q에서 하고 가끔은 그 뭐 랜덤하게 선택을 여기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요게 보이셔야 돼요. 요걸 업데이트하고 계속 도는 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Q 러닝 알고리즘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게 말이 안 되는데 Q 러닝을 하면 옵티멀 팔러시를 MDP에 P 없이도 배울 수 있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크게 아이디어는 TD 메소드, temporal difference, 그 다음 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요거. 여기, 요거 말하는 엡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가끔은 미친 짓을 해라. 그거를 이름으로는 엡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됐는데 쭉 해서 쭉 보면 뭐 이게 다 필요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구현을 할 때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컨셉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뭐냐? 여전히 딥러닝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딥러닝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딥러닝하고 상관이 있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